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은 범인이 끝까지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며 엄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일행과 함께 산을 찾은 58살 한모 씨는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승용차에 남아있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사는 23살 이모 씨.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검찰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준비해온 계획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 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씨가 범행 동기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 유족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 그 변호인조차도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많이 답답해요.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할 말이 없다며 짧게 대답했고 유가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번에도 아무 말 없이 저렇게 갔고 이번에도 또 반성의 말도 없이 사과의 말도 없이 저렇게 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